이번 작업은 역시 BMW 5 시리즈인데요. 지금 보시면 기판이 많이 크죠? 저 기판 저렇게 분해하는데 조금 힘이 드는 버전이고요. 저거 분해하면 반은 다한 거라 마찬가지입니다. 기판이 상하지 않게 잘 분해를 하고요. 저 종이로 잘라놓은 게, 비닐로 자른 게 12년식 이후 버전. 기판이 그 이전 거는 많이 크죠.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디스플레이 키는 TK 800 또는 900뭐 이런 종류. 하여튼 키가 작아, 디스플레이 키가 작아 보인다 생각하시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무조건 맞습니다. 저 BMW 스마트 키는 분해하다가 기판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. 조심조심 분해를 하시고, 제가 다른 모델 하나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, 아슬아슬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애매모호한 좀 모델이 하나 있어가지고, 테스트 겸 하나 구매해서 넣어보려고 했는데, 그냥은 절대 못 집어넣겠더라고요. TK800도 간신히 들어가는데, 과연 저게 들어갈 수 있을까? 일단 한번 다른 키에다가도, 한번 다른 디스플레이 키에다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모델명은 M-110이나 아니면 CF568의 새로운 버전인 CF588. 이 버전인데,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. 두 개가 다. 저건 M-110, 110 그거고요. 들어갈 수가 없죠. 들어간다고 해도 뚜껑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보시면 잘안 들어가요. 어떻게도 기판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, BMW 키는 재단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. 너무 꽉 차가지고. 제가 이래저래 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, 그 방법으로 하면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쏙 들어가서 그 대신 빼내지 못하더라고요. 한번 집어넣으면. 제가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 제껴두고요. 포인트 체크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납땜한 건 저렇게 잡아당겨도 안 끊어집니다. 여간해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납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짜 선 끊어짐은 진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지만 있을 수도 없고 저게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. 또 절연 처리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쇼트도 절대 나지 않고 절대란 없지만 아무튼 저는 확실하게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
납땜은 마쳤으니까 현미경으로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포인트가 궁금하시면 저 포인트에다가 납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BMW 스마트키가 참고로 오늘 실패 시 60만원짜리니까 조심히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조립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절연 처리하고 자리 잡고 뚜껑 덮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TK800에도 이래저래 잘 안 들어가니까 저 모서리 부분은 살짝 좀 재단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냥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방향 잘 잡고 저기 손에 위에 쪽에 모서리 부분 살짝 재단한 다음에 집어넣고 조립을 완료하겠습니다. 잘 집어넣고 잘 덮었으니까 이제 조립 테스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